자, 안녕하세요. 야상TV입니다. 자, 올해는 재란님 많이 죽었죠. 또 삼복한 것도 많이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재란님은 삼복도 잘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꼬자 만나도 산다고 그러신 분이 많은데 또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변 습도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오염된 가열이라든지 도구, 장갑을 쓸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물론 뭐 100개에서 100개를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많이 잘 살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란염, 뭐 뼈란염을 삽목을 하든 순지르기를 하든 가지치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상처를 입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걸 할 때는 여기 물이 좀 없는 상태에서 마른 상태에서 하는 게 좋고 부득이 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흙을 물을 줬는데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물이 올라오게 되면 어떤 것든지 뭐 식물은 물을 빨아들이게 돼 있으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물이 많이 맺히거나 이 우유로 흘러내리게 되면 많이 썩게 되고 짓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네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서 가성비도 따지셔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산화수소수입니다. 자, 이 과산화수소수는 35%짜리 이거 이제 청소용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무슨 뭐 이런 주변 뭐 기계 같은 데 닦고 합니다. 1000원에서 1500원 사이 합니다. 이거 약국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500ml 스프레이에요. 여기다 100대1이에요. 100대1. 그러면 여기에 한 거리가 한 뚜껑이 보통 4 내지 5cc입니다. 그럼 여기를 따라서 한 뚜껑을 따라서 여기다 붓습니다. 이렇게. 자, 500이니까 5cc. 그럼 100대1이에요. 그래서 자, 흔들어서 뿌려줍니다. 뿌려줍니다. 이렇게 그 부위에다 뿌려줘요. 이 부위에다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흥건히 뿌려주세요. 이런데 뿌려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곰팡이 생기지 말고 물병 생기지 말라고 많이 뿌리죠.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과산화수소수예요. 아마 이게 가성비 최고 좋고 쌀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자, 락스입니다. 락스.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락스. 치아염산 나트륨. 이 락스인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쓰시는 락스예요. 이 락스인데, 이 락스의 뚜껑이 하나가 10cc예요. 이게 다 안 되겠죠? 그래서 락스는 200대1이니까 여기 500cc잖아요. 스프레이 여기다가 그냥 2cc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여기 떠먹는 육으로도 제일 작은 숟가락이, 숟가락이 여러 가지인데, 작은 거로 하시면 약 2cc 정도 됩니다. 요거를 2cc 정도 여기서 따라서 500ml 여기에다가 500ml면 이거죠. 이거 물 작은 병 요거 하나가 500ml에요. 500cc 여기다 넣고 흔들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쉽죠? 뭐 이런데 다 뿌리셔도 돼. 이런데 뭐 곰팡이도 다 좀 없어지고 균도 좀 없어지고 이거 수시로 예방해 주시면 좋아요. 그 퐁퐁 뿌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쭉 다 뿌려주세요. 이렇게 상처 부위에다가. 자, 세 번째는 차염소산수라는 게 있고 미산성 염소산수라고 하는 게 다이소에서 팝니다. 가격도 뭐 큰 거 하나가 뭐 500ml인가 1000ml짜리가 2,000원 밖에 안 해요. 팔 적도 있고 안 팔 적도 있고. 그거는 이제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때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그 단점이 뭐냐면 침전물이 생기고 흠집이 나고 이게 하얀 그런 뭐가 결정체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걸 쓰셔도 되는데 그게 단점은 뭐냐면 개봉을 하면 빨리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산화수소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유한낙수 이런 거는 뭐 뚜껑 닫아놓고 쓰시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좀 약간 비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산성 차염소산수나 다 쓰긴 쓰는데 저는 별로 잘 안 씁니다. 왜 남으면 작은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씁니다.
여러분도 이건 판단하시고요. 다음 네 번째로다가, 아, 이거는 저희 구독자분이, 쓰시는 방법인데, 이제 그분께서 그 다육이도 많이 키우시고 하는데, 이제 그 다육이 같은 거 뭐 상처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삽목이죠, 사실은. 뭐 입꼬지를 한다든지, 뭐 잘라서 뭐 물꼬지를 한다든지, 흙에다 심든지 할 때, 그 상처난 부위에다가 그걸 뿌려주신다는데, 여러분들 그 연구해 보면은 상처난 데 후시딘이 있고 마데카솔이 있습니다. 두 개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마데카솔을 쓰신다고 해서 제가 해보니까 효과가 괜찮아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거 특정회사 선전 아닙니다.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물어보실 테니까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회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데카솔 분말이에요, 분말. 7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걸 이렇게 따면은 구멍이 뚫렸어요. 후추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부위에다가 모자라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뿌리고 여기다 붙이고. 기생체 내연 방법이에요. 제가 몇 번 써봤는데 상당히 몰라 그래서 그런지 잘 되더라고요. 이것도 가상비주처. 이거 엄청 오래 쓰잖아요, 이거. 이거 상처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상처에.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과산화수소수하고, 유한낙스하고, 차염소산소, 그것도 미산성이 더 좋습니다. 그건 산기가 없다는 거죠. 미산성은 산도가 없다는 거죠. 중성이겠죠? 그 다음에, 마데카솔. 분말. 분말이라고 있어요. 분말. 저도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써봤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꼭 쓰시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에 맡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뼈라늄 우리가 순치기 가지치기든 정상적인 거 순치기 가지치기 순치리기 순자리기를 하시든 삽목으로 하시든 할 때 그 부분에 뿌려주시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부탁드립니다.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